Very odd to me. No. I hope you enjoyed coming. One, two, three, four. 어제 BIPM과 프랑스 박물관 촬영 도중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찍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 사고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S로그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오늘은 어제 미처 담지 못했던 BIPM에서의 오전 인터뷰와 오후 실내 촬영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먼저 함께 BIPM으로 이동해 볼까요? 총회로 말하면 유엔 네. 총회는 네. 국제 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유엔 총회는 유엔 총회가 만들어졌고 네. 유엔 사무국이 있고 유엔 사무국이 있듯이 여기도 그 사무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무국 역할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미터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죠. 아, 미터 조약이 각 회원국과 예, 그러려면 각 회원국 간에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고 뭐,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그렇죠. CIPM. CIPM, CGPM은 국제 대항형 총회. 그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그 각 회원국들 그 전체 모여서 하는 게 총회. 네, 총회. 그게 네, CGPM. 그게, 네, 그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고. 그래서 총회를 해서 결정을 미리 사전에 그 아젠다를 만들고 의제를 만들고 네. 그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고 네. 그 중요한 결정들과 해내는 어. CIPM. 어. 대본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박사님을 통해서 BIPM과 CIPM 그리고 CGPM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듣던 도중 PD님께서 프레젠팅 대본을 건네주셔서 후다닥 외우고 촬영하는 중입니다. 다큐 촬영은 처음이라 너무 어렵고 어색했어요. BIPM 국장님이 앉았던 그 데스크랍니다. 오빠님 고프로. 근데 그 데스크에 지금 저희를 위한 여기 과자와 그리고 커피 그리고 여기에 물이 준비가 돼 있네요. 여기는 과거에 국장실로 쓰던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응접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국제도량형국 BITM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로비 공간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여기가 BITM의 국장실로 썼던 그런 공간이라서 여기 있는 테이블이 국장님께서 쓰던 그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 응접실에도 원기 레플리카가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것은 미터 원기의 레플리카예요. X자 형태가 인상적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그 우리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처럼 모형 원기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 원기는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백금 90%에 이리듐 10%로 이루어진 원기예요. 반응성을 최대한 저하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부터의 온도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걸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1m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백금과 이리듐을 사용한 원기입니다. 그래서 1m는 예전에 이런 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1m를 다른 어떤 길이를 잴 때의 표준으로 사용했었어요. 미터 원기뿐만 아니라 킬로그램 원기 레플리카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물론 레플리카지만 최대한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나름 제작에 신경을 많이 쓴 레플리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일정에 꽂히자 핵심,
현 국제도량연구국의 사무장님으로 계신 마틴 밀튼 박사님을 만나뵙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 이때 정말 무지 떨렸어요. 저들이 온 나라에서 보자 뭐. 네, 맞습니다. That's right. You speak English. Just a little bit. And you use this for your channel. Yeah. I use this. I mainly use this phone. 인터뷰하고 계신 밀튼 국장님입니다. 영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다 보니 영국 특유의 매력적인 악센트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난 뒤 저는 11만 구독자분들이라는 커다란 서포팅을 등에 업고 감히 부탁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에게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과학의 매력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I think science is a really interesting area to work in. It's one of the areas where nations all over the world agree and where there ar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meet other scientists from other nations to work together to develop new ideas together. And that's one of the very exciting things about science. Scientists often get the chance to travel, to go to meetings, to meet people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that's a very stimulating part of science. It's something that motivates a lot of scientists to be involved in what we do. 국장님의 멋진 인터뷰를 듣고 난 뒤 저희 팀은 BIPM의 앞뜰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잠시 함께 감상하실래요? 정원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낸 저희 촬영팀은 금세 다음 일정에 맞춰 BIPM을 떠나게 되었어요. 앞으로 언제 또 이런 매력적인 곳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까요? 과학을 쿠키처럼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과학을 쿠키처럼. 쿠키는 이제 과자 쿠키 할 때 그 쿠키. 제 채널 이름이 과학 쿠키라서. 그게 의미가 있나? 저는 쉽게? 그쵸. 약간 좀 쿠키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콤한 거 기분이 좋잖아요. 과학을 좀 달달한 것처럼 기분이 좋게 할 수. 라시옹스 껌데 쿠키. 라시옹스 껌데 쿠키. 껌데 쿠키. 라시옹스 껌데 쿠키. 아, 네. 쉽지 않네요. 라시옹스 껌데 쿠키.